아휴, 현재 엄청난 더위로 인해 다들 예 고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테슬라 아시나요? 뭔가 그 되게 스마트한 전기차로 유명한 자동차인데 이게 작년에 한창 난리가 났었어요. 테슬라 기능 중에 사람이나 물체가 앞에 있으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데, 근데 아무 물체가 없는데 사람으로 인식해서 나오는 그런 기현상들이 마구 해외에서 발견이 되었었다고 합니다. 일단 그 영상 한번 봐보죠. 자. 그냥 여기 앞에는 공동묘지예요. 묘지인데 이게 테슬라의 앞에 이게 보시면은 이거 디스플레이에 그 물체가 인식이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뜨는데, 오! 오! 와 뭐야! 심지어 한 명이 아니야! 이게 앞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냥 앞에 무덤밖에 없는데 이게 뭐 오류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게 인식이 돼요. 그래서 이게 뭐 귀신 보는 테슬라 이걸로 한창 난리가 났었습니다. 여기서 한두 명이 관측을 한 게 아니에요. 보면 또 여기도 공동묘지 쪽에서 사람이 걸어 나오는 모습 보셨어요? 아 근데 왜 하필 왜 묘지 쪽에서만 이럴까요? 아무것도 없잖아. 그만해. 그래서 이 귀신 보는 테슬라 이 소문의 정체 저도 직접 확인해보러 가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테슬라 뿅뿅. 아는 형이 테슬라가 딱 있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. 자, 테슬라 귀신 만나러 갑시다. 와, 이게 난 이게 볼 때마다 테슬라 디스플레이는 참 신기하더라고. 이게 보이시죠? 보면은 앞에 차가 오면은 센서가 다 인식해서 차도 인식하고 뒤쪽에 버스도 보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사람도 인식하고 댕댕이 있으면 댕댕이 뭐 모양도 나고 그러더라고. 오, 방금 봤어요? 오토바이 지나갔는데 오토바이 옆에서 살짝 인식했었어. 아니 이거 테슬라 주인 형한테 좀 물어볼게요. 아 어색한 거 봐. 아니 이거 또 군대 선임 형인데 도대체 어떻게 또 테슬라가 딱 때마침 있어가지고. 아니 근데 형은 이거 본 적 있어? 내가 영상 보내줬잖아. 근데 그 막 테슬라 튀어나온 적 있어? 막 그러면 뭐 사람이 없는데 막 뭐가 나오고 그런 적 있어? 아직까지 그런 경우 없는데. 아 오작당을 한다고? 가끔 내 차 머리가 버스에 들어가 있어. 아 그거 그런 모습 찍은 것도 완전 유튜브 각이겠다. 아 봐봐 지금 버스 지나가고 큰 차로. 오 그러네. 이건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어. 우와! 오, 뒤에도 버스! 오, 버스 나왔었다! 오, 개 신기해! 근데 저는 어차피 면허 없는 뚜벅이라서 사실 무슨 차가 좋든 상관이 없습니다. 일단은 오늘 저희 그 영상에서 보니까 공동묘지 쪽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가지고 저희도 근처에 있는 그 묘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횡단보도에 생인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테슬라에서 자전거도 인식됐어요, 방금. 그리고 앞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사람을 다 인식하고. 그래 이게 원래 이게 딱 센서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. 과연 오늘 테슬라 귀신 만날 수 있을까요? 허씨. 봐봐. 우와. 아. 와. 허씨. 어때? 나 진짜 지렸어 방금. 그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에서 딱 출발할 때. 와. 자 이제 근처에 바로 왔습니다.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인식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아 이쪽이네요. 바로 공동묘지 앞에 있는데 과연 인식을 할까요? 차는 인식을 하는데. 차는 인식? 그러네요. 차는 인식을 하는데. 이야 씨. 아니 이거 다 진짜 무서운데?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공포인데? 야 길이 공포야? 길이 공포야 이거. 경고를 오지게 해요. 가지 마. 멈춰. 자 그러면 아까 그 영상과 같이 공간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한번 봐볼게요. 자 이번엔 거의 뭐 바로 앞에 있거든요 산소가. 근데 뭐 딱히 인식되는 게 없네요. 이거 제가 나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이거 테슬라 아이요. 오 신기해 이거. 야 이거 바깥에서 그냥 소통 되겠는데 그러면? 아 근데 얼쩡 거리지 마. 야 이거 밤에 보면 무섭겠다. 지나갈게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테슬라는 말로 해서 비키게 만든다. 오케이.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딴 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아 이거 또 내가 온다는 소문 듣고 숨었나? 앞에 또 한 분 계시는데 일단 인식 되는지 한번 체크를. 이 아저씨 귀신 아니야 혹시? 뭐야? 사람 안 읽히는데? 뭐야? 뭐지? 사람이 인식이 안 됐어요 여러분. 여기 분위기가 좀 그래.
아, 무서운데? 좀 진짜? 오 여기다. 여기가 약간 아까 영상을 봤었던 그 길이랑 비슷해요. 양옆에 다 지금 묘지거든요. 오오오 과연 테슬라는 인식을 할까? 나와라 테슬라 귀신! 어림없는 소리. 어? 아직 대낮이라 그럴 수 있어. 이게 외국 귀신하고는 다르게 저녁에 활동을 하거든. 야행성이가 봐요. 예.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었던 그런 조건하고는 되게 비슷하거든요. 자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. 만반의 준비 끝났습니다. 출발! 어 아까랑 뭔가 약간 살짝 조건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. 그래 지금 여기 길이 엄청 좁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엄청 떠요 지금. 빵빵빵빵빵빵. 테슬라 울고 있거든요. 천천히 가고는 있는데 아 이거 잘 봐야 돼. 내가 잠깐 방심한 사이 탁 튀어나올 수도 있어.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뒤로 저희가 후진해서 제일 끝 쪽에서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 그 구간 진입했고요. 과연 우리 귀신이들 출근했나요? 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지? 아 지금 아직 한창 잠자는 시간대인가 봐. 어 뭐야? 내가 뭐 잡히는데? 뭐? 어 나 못 봤는데? 진짜 잡혔어? 오씨 아니 나 못 봤는데? 왜 아무것도 없어? 아 봐봐 없어졌다 방금 분명히 잡혔는데? 까꿍 휴지 귀신이고요. 아 오늘 진짜 귀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. 아 역시 저는 나왔나요? 나왔습니다. 아 그래요? 아 너무 아쉽다. 근데 혹시나 해도 될까 했는데 이거 저 사람으로 떠요? 여기 지금도 잡히고 있어요. 어 진짜? 개도 나오고 막 그러더만. 개처럼 한번 해볼까? 뭐지? 야 그래도 널 사람으로 봐주네 테슬라가. 아 그래? 이러고 이거를 사람으로 인식한다고?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으로 봐주네. 아 그러면 네 발로 해볼게요. 왜? 됐다. 개로 변신 성공. 개입니까? 역시 개유지. 개입니다.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 테슬라 귀신 한번 보려고 테슬라와 함께 그 공동 묘지 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이거는 저는 안 뜨네요. 아 아까 오히려 그 아저씨분이 사람으로 인식이 안 된 게 더 레전드였어. 그게 오히려 유축각이지 않았나. 어쨌든 오늘 제가 직접 겪은 테슬라 귀신 괴담의 결론. 테슬라 기술 짱짱맨 보고 싶은 뭐 괴담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은 무서운 것들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렇다면 다음 꿀잼 토크 콘텐츠로 찾아뵐게요. 자 여러분들 휴바.